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입니다. 이번 주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 순위인데요. 댓글로 뭐라 적으실지 다 예측이 됩니다. 뭐 특수부대마다 임무 유형이 다르다니, 목적이 다르다니, 뭐 실제로 안 써봤다니 뭐니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더 리치스트, 언더스 리스트, 더 메시우스에서 나온 순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순위를 제작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 순위 탑 10. 10위는 인도의 마르코스라는 특수부대가 뽑혔습니다. 인도의 해군 특전대인데요.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으로 인하여 인도는 해군 특전대의 창설을 크게 느끼고 특전대를 창설하는데 그게 바로 이 마르코스입니다. 해군 특전대이다 보니까 보통 해상에서 많이 작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즘에는 해적 퇴치 작전을 많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9위는 이탈리아의 GIS입니다. GIS의 임무는 대테러 작전 및 VIP 고위급 인물 호위입니다. 원래 1977년에 처음 창설됐을 때는 공수부대였는데 2004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특수부대로 체인지되었습니다. 부대의 특성상 공수훈련을 많이 받는데 이때 전체 인원의 50%가 포기할 정도로 훈련 강도가 세다고 합니다. 8위는 오스트리아의 에코 코브라입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가 테러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78년에 창설되었는데요. 글록의 명작이라 불리는 글록 G18C 발음 조심할게요. 글록 G18C가 나온 이유도 이 특수부대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록의 모든 시리즈는 이 특수부대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대충 다 알거나 대충 들어봤을 겁니다. 7위는 바로 프랑스의 지젠네입니다. 이 특수부대는 한 가지 특징인 게 군부대 소속이 아니라 프랑스 국가헌병대 소속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군부대 소속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대테러 부대입니다. 물론 94년도에 발생한 에어프랑스 여객기 진압작전 때 8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지만 모든 대원과 인질들이 전원 생존했죠. 6위는 소시지국의 GS지단입니다. 아까 에코코브라와 마찬가지로 미넨올림픽 참사를 계기로 창설되었는데요. 독일의 역사적 특성상 대테러 부대를 군이 아니라 국경경비대에 창설한 이유는 당시 독일군 내에서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27년밖에 안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도 합니다. 나치 친위대를 생각해보세요. 아무튼 이 GSG9이 우리나라의 707 특임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고 제가 알고 있어도 절대로 말을 안 할 겁니다. 국정원에 끌려가긴 싫거든요. 네. 5위는 미국의 델타포스입니다. 사실 이 델타포스가 위험한 게 미 육군 특전단이나 데이비실이 하는 작전보다 더 위험하거나 비밀스러운 민감한 임무들에 투입이 됩니다. 이런 임무 중에는 적국에 대한 군사 공작이나 흑색 선전, 적지의 민간인으로 위장해 들어가서 군 첩보 수행, 대테러 작전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방해 및 예방 공작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요인을 암살하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비밀스러운 부대예요. 그래서 밝혀진 것도 최근에 와서야 밝혀졌습니다. 4위는 홍차국의 보이스카 스페치니아 나비아나 치레니아입니다. 전에 노어 공부를 해서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스페치나츠입니다.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네. 스페치나츠는 1950년대 게오르기츠코프에 의해 처음 창설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게오르기츠코프인데요. 와, 훈장이 왜 이렇게 많아? 방패야? 아무튼 이 스페치나츠가 1950년대 창설되었는데 알려진 건 1990년대입니다. 그만큼 은밀한 부대였다는 거죠. 1968년에 발생한 프라하의 봄 때 몰래 프라하에 잠입해서 주요 인사를 암살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2014년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내전 때 제 생각으로는 100% 스페치나츠가 도네츠크나 크림반도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니까 기록 흘려버리세요. 근데 이러다가 암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 특수부대도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특수부대입니다. 3위는 이스라엘의 사이렛 메트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정예 특수부대인데요. 사이렛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정찰대라는 뜻입니다. 그럼 유추할 수 있겠죠? 이 부대는 특수정찰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구나 라고요. 사실 이 부대에 대해서 밝혀진 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겨우겨우 긁어모아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데요. 분쟁이 많이 일어난 중동에서 엄청나게 이 부대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중동전쟁의 기점으로. 네.
팔레스타인을 하는 거고 어떻게 알게 모르게 지금 이란에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바로 미국의 네이비 실입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으로 창설된 부대인데요. 실의 뜻이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겁니다. 물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은 준말이거든요. CLNET라는 뜻이에요. 참 이상하죠? 아무튼 현재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산하 미국 특수부대 중에서는 가장 인원이 많은 부대입니다. 그 이유가 대원 양성 과정이 비교적 짧고 다른 선발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어서 인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투를 벌이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네이비 실 출신의 전사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걸 모르면 최소 초등학생 친구들 정도 예상해보겠습니다. 영국의 SAS입니다. 현대 특수부대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특수부대입니다. 오랜 역사와 실전 경험, 전 세계를 무대로 작전을 벌이고 쌓은 노하우를 통해 다른 나라 특수부대들의 교사 역할까지 역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창설되었는데요. 역사를 설명하자면 1941년에 북아프리카에서 에르빈 롬멜이라는 독일 장군에게 영국이 매번 털렸어요. 아주 탈탈 털렸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스털링이라는 인물이 한 가지 묘책을 씁니다. 낙하산으로 병력을 투하시켜서 공격해보자 라는 묘책을 세웁니다. 그 결과 엄청난 성과를 거둡니다. 이 특수부대 덕분에 북아프리카의 주도권을 독일에서 영국에게 넘어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지죠.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여러 곳에서 활약을 하는데요. 지금은 중동 이라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S를 잘 때려잡는다고 하네요. 화이팅입니다. 네, 특수부대 순위 잘 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특수부대 UDT나 707 특임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해봤는데 저기 나오는 특수부대원은 약간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네, 실전 경험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건 몇십 년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활약해주시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원 여러분들 꼭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아참! 그리고 하나 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초소에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영광의 영희는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영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 별!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